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그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겨레에서 지금 기사를 읽다가 재밌어가지고요, 가져와 봤는데, 경주에, 그쵸? 황복사터에서 30평 인공 연못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인공 연못 발견된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삼국유사의 어떤 기사하고 관련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자, 금입택은 이제 집택자죠. 금입택은 역사서 삼국유사에서 신라 도읍인 경주의 절과 집풍경을 묘사한 대목에 등장하는 단어다. 금이 들어간 집인 금들이택. 금들이다. 그죠? 금들이댁이라는 거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이게 금박집으로, 야, 금박으로 돼 있는, 그죠? 반짝반짝한 집이었겠죠? 엄청난 집이었겠죠? 오늘날엔 격자회랑으로 구색된 여러 채의 고급 건물군이 정원 연못과 짝을 이룬, 그래서 고급 건물과 정원 연못이 짝을 이뤘다는 얘기죠. 당대 경주의 호화저택, 대사원의 건축 조경 양식을 일컫는다. 그래서 금입택의 역사적 실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큰 연못터가 경주 낭산 기슭의 왕실 사원터인 황복사터에서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야, 그래서 2017년부터 연구를 벌여온 성리문화재 연구원은 최근 절터 동쪽 부근에서 30평 넘는 신라시대 인공 연못의 바닥과 호환 석축 세부를 확인했다. 호환이라니까 그죠? 연못을 이렇게 둘러서, 그렇죠? 그렇게 그 돌을 쌓아놓은 그러한 것의 세부 구조를 확인했다는 얘기죠. 또 바닥에 사, 절 사자 등 수십자가 써진 목간 한 점이 나왔고, 눈금이 새겨진 자, 신라 첩첩 자, 그죠? 예. 등 유물도 찾아냈다. 야, 어디야? 이건가? 어디야, 어디? 검색해 보자. 금당, 중문터 등이 있는 유적 동쪽, 왼쪽? 이번에 연못의 회부가 확인된 이쪽인가? 여기는 아니겠죠? 여기겠죠? 야, 진짜 여기 딱 그거 하나 서 있네. 탑이 탁서 있고, 그죠? 와, 나머지는 다 파괴된 거구나. 여기 뭐 추돌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와, 신기하네. 신라인이 만든 경주 인공 연못은 금입택과 관련한 정원 연못인 원지로 분류된다. 금입택하고 원지로 돼 있다. 가장 유명한 안압지 원지를 이용했지. 여러분, 안압지 유명하죠? 네. 비롯해서 황룡사터의 세 곳, 분황사터에도 원지가 있고, 용강동의 대형 연못인 원지, 노서동 소형 연못 등 17, 8곳의 유적이 알려져 있다. 옛날에 경주 사람들은 이렇게 연못을 파는 걸 좋아했군요. 이번에 발굴된 연못은 신라 사찰과 고급 저택의 내부 조경 얼개를 알려주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데 특히 바닥에서 나온 목간은 폭 3cm, 길이 20cm가 되는 단독 문서 형식이다. 이거 뭐, 그래서 좀 무슨 내용일까요? 재밌겠다. 위에서 아래까지 한 줄로 글자가 이어지다가 아랫부분에서 두 줄로 갈라진 독특한 문장 구성의 특징이다. 야, 이거 내용은 어디서 알수 없나? 황복사가 조성된 7, 8세기 것으로 추정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절의 창건,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을지 주목한다. 재밌다, 이런 거죠. 발견될 때마다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경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적이 있는 거야? 진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다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